네. 김게임 팀장님께서 여기 우리 팀 분들께서는 성공의 8단계를 하나씩 다 공부를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8단계까지 빨리 얘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꿈과 목표를 설정을 해야지만 내가 그 목표에 맞게 내 꿈을 설정해서 진행을 할수 있고 또 결의 결단을 해야지만 주도적으로 내가 긍정적으로 대가지불을 해야겠다. 이두 가지가 되지 않으면 명단 작성 자체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1단계, 2단계, 그리고 내 마음의 결의 결단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명단 작성, 작정 지도, 보물 지도라고 합니다. 오늘 그 8단계 중에 명단 작성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단 작성이란 이 애터미 사업의 자산이자 어떻게 보면 생명선이라고 처음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애터미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 물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애터미를 전달을 해도 되고 그렇지만 처음에 내가 아는 지인이나 내가 아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애터미를 알아갈 때그 속도,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 그래서 생명선이나 기초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명단 작성 및 계보도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으신 분들 거의 다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나의 성공 빌드인 토대인 설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설계도라고 생각을 하고 일의 시작이자 사업의 첫 단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총과 총알이 있어야 되듯이 이 명단 작성은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 나갈 때 총과 총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명단 작성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냥 내가 아는 사람, 그냥 머리 떠올리는 사람 그냥 얘기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한끗 차이인데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떠오르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 하는 것보다도 명단 작성을 체계적으로 하고 알리면요. 내가 체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알릴 수도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때 명단 작성을 하고, 계보도를 짜는 거랑,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을 가입하면서 계보도를 짜는 거랑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명단 작성을 하면서 스폰서랑 상담을 통해서 계보도를 짜면 좀 체계적으로 계보도를 회원가입을 시키면서 그 인맥을 팔수 있는 상황 자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압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압축이 여기 계신 분들 강의 혹시 들어보신 거 있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박한길 회장님께서 시간 압축에 대한 강의를 하셨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거 같이 보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에는 반드시 시간이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방금 본 바와 같이. 그러면은 이 시간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 시간이 뭡니까?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은 시간이 돈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돈이 주머니에 술술술 생기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시간이 뭐냐 하는 거예요, 시간. 이 시간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건의 연속, 사건의 순차적인 배열,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느냐, 뒤에 일어났느냐 하는 이 사건을 인지를 하는 거다. 그러면은, 즉, 시간이 바로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인생 관리를 잘 하려고 하면은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 관리.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한다, 인생을 잘 관리한다 하는 것은 결국 뭐를 관리해야 되냐면 사건을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주변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록 할 거냐 하는 것을 내가 주도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서 성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럼 이 소중한 일을, 소중한 사건을 우리가 일으키는데,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자, 250명에게 내가 이거를 알리는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이 사건을 일으키는데, 어떤 사람은 3개월에 걸쳐 가지고 250명에게 이거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하루에 10명씩 해서 한 달 만에 하루에 10명씩 25일 한 달 동안 해가지고 자, 한 달 만에 250명에게 이거를 알렸어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시간이 압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압축이 됐죠. 석 달이 한 달로 압축이 됐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시간을 압축시킨 것이 아니고 사건의 발생 빈도를 압축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열흘 만에 발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하루에 25명씩을 알려가지고 10일 만에 이 사건, 250명한테 알리는 사건을 다 일으켜버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엄청난 폭발력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사건을 압축하면은 거기에서 폭발력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라든가 공기라든가 기름을 가만 놔두면은 작용을 하질 않습니다.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공기도 압축을 하면은 에어 컴프레셔로 압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어떤 기계를 움직이고 펌프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이 슬라이딩 로드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작용이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름도 압축을 하면 하이드로릭 펌프를 가지고 압축을 하게 되면 유압 장치에 의해 가지고 엄청나게 무거운 수백 톤의 기계도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힘을 발휘를 하려고 하면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지 혼자 일어나도록 그냥 일어나는 사건 그냥 거기에 그냥 이렇게 실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으켜야 돼 일으키고 싶은 사건을 딱딱딱딱 발치를 해가지고 그거를 쫙 모아서 집중적으로 그거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하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압축하는 것, 이 사건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 압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 압축, time compression, 시간을 압축해서 써야 된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시간 압축이라는 말을 저는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냥 내 스케줄대로 하면 되지 약간 그런 생각으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시간 압축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을 압축해버리면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상황 속에 무조건 상황이 진행이 된다라는 걸 이제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사장님. 근데 이게 진짜 우리 박한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다 가는 대로 내가 계획에 맞춰 그냥 하신다고 만약에 하면 굉장히 이렇게 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제 받아들여지고 내 걸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저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압축 그리고 이 250명 내가 이제 보통 청첩장을 돌리고 알리는 사람들을 250명이라고 하는데 그 대체적으로 250명을 내가 소중한 사건을 일으키는데 명단 작성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만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 시간 압축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압축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리고 빨리 많이 몰입하고 집중해서 전달할 수 있으려면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체계적인 계보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의외로 그냥 처음에 이런 실수 다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회원 가입을 하는데 분명히 스폰서가 나한테 안내를 해주더라도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좌측 우측이나 그리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막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사업이 굉장히 좀 힘들어져요. 계보도 하나 잘못 달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내가 명단 작성을 하고 스폰서 상의를 통해서 계보도를 달면 누수 없고 힘들지 않게 그리고 실수하지 않고 계보도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직을 만드는 기본 토대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조직으로 유통하는 사업이잖아요. 일반 유통사업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이 계보도를 만드는데 비롯한 중요한 부분이 명단 작성. 이 명단 작성이 잘 되면 계보도가 잘 되고, 계보도가 잘 되는 부분으로 조직이 펼쳐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조직으로 유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잘될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명단 작성, 이제 초기 사업자분들이 명단 작성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정말 사업할 사람의 명단을 찾지 말고 아는 사람 모두 적어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이 사람을 할 건지 안할 건지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저 또한 그랬었고. 근데 사업을 할 사람, 안할 사람 절대 생각하지 말고, 양치할 사람, 머리 감을 사람, 이거를 알렸을 때이 사람이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한테 다 그냥 계속 알리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두 적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명단 작성을 할 때. 그리고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스폰서, 맥을 알고 있는 스폰서와 그내 인맥의 좌측, 우측의 그룹을 분류를 해서 나누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가족이면 가족끼리, 그리고 종교 모임이면 종교 모임끼리, 그리고 뭐 동호회면 동호회끼리. 이렇게 내가 아는 그룹들을 처음부터 나눠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내가 이 사람을 어디다 가입할지, 좌측으로 가입할지, 우측에 가입할지, 그런 부분으로 이제 머리를 안 써도 되겠죠. 물론 이게 뭐 같은 아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한 줄로 있었을 때 시너지가 나는 부분은 있지만 상황에 따라 그 부분이 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이 사업에.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갈 거다라는 걸 미리 하신 분들은 예측하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스폰서랑 상담을 해서 좌우측의 그룹을 분류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우선은 내가 가까운 사람, 당장 만날 수 있는 사람의 명단으로 같은 동선에 있는 사람들끼리 묶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을 갈 때는 내 좌측에 있는 사람들을 갈 때는 이쪽 분류에 있는 분들은 이쪽에 갈때 같이 만나는 부분으로, 그리고 만약에 그분들이 사업을 했을 때 같이 뭉쳐서 시너지를 낼수 있는 상황 자체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 선택된 명단을 보고 그 사람의 정보를 체크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름, 나이.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스폰서 분한테 자기가 소개시켜 줄 사람을 자기만 알아. 스폰서는 몰라. 근데 그냥 한번 만나주세요. 그러고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획을 잡고 만나는 거랑 계획을 안 잡고 만나는 거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름, 나이, 뭐 제품, 그분이 제품을 써보셨는지, 혹시나 제품을 썼을 때 어떤 게 좋으셨는지, 혹여나 좀 별로셨던 부분이라도. 별로셨던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시고, 애터미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있으신지,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는지, 다단계에 대한 여부를 조금 알고 있으신지, 완전 부정적인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도 좀 얘기를 이제 스폰서랑 상담을 할때 필요한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안내를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한 그래도 2, 3년 정도 하시는 분들은 제품으로 좀 맞춤형으로 제품으로 나가야 될 분들도 있고, 비전으로 나가야 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보상 플랜으로도 나가야 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 기준에서 지금 만약에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내 기준으로 그걸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안 보이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애터미 사업을 하신 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이분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개별적인 부분, 본인 스스로의 판단 능력이 쓰기 때문에 상담을 하면 단계적으로 명단 작성을 하면 이분들을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스폰서와의 상담 명단인데요. 이름, 성별, 전화번호, 나이, 지역, 그리고 직업, 친분 관계, 성격, 생활 수준, 기타.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스폰서랑 상담 명단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면 스폰서랑 같이 상담을 하면서 이분은 이렇게 이 성격이 이러시니까 또 성향이 이러시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같아지는 부분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시너지가 더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후속 관리. 내가 이제 상담 명단을 하고 그분들한테 이제 하나씩 한 분씩 전화 통화를 하고 만나고 이제 얘기를 전달을 하죠. 그러면 월화수목금까지 스케줄을 정해서 이날은 이분을 만났고 이분한테 어떤 제품을 전달했으면 내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료가 돼서 이 자료를 통해서 스폰서랑 상담을 하다 보면 후속 관리가 저절로 될수 있는 상황 자체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항일 회장님께서는 그 전달을 할때열번 얘기하지 않으면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거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처음에는 아니 얘기하면 얘기한 거지 그 사람은 알아들었겠지 근데 안할 사람이니까 그냥 안 하는 거겠지 그냥 막연하게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그러니까 이게 사장님들이 이때 지금 애터미를 만난 것도 이때가 맞아서 만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애터미를 너무 이제 잘 알았어. 근데 사람한테 얘기를 잘할 정도도 됐어. 회사 제품 마케팅 비전에 대한 공부도 그래도 많이 했어.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잘 알아들을 것 같아. 근데 평소 같았으면 사장님이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알아들으실 분인데 그 분이 마침 집안에 우환이 있는 거야.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 얘기도 들리지 않아. 근데 그때 내가 만약에 타이밍이 그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그게 들리겠냐? 그런 것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때가 안 맞았을 때 소비자들이나 진짜 사업, 미래 사업자분들한테 때가 안 맞아서 안 만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들리는 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모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때가 와가지고 진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열번 얘기하라는 게그 사람의 때를 또 기다려주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끝까지. 근데 우리 박한길 회장님께서 이제 몰입하고 집중을 하시라고 했는데 처음에 애터미 공부를 하면서 뭐한달 안에 250명한테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미팅을 우리가 자주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 미팅을 자주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정말 중요한 게 이게 몰입하고 집중도 미팅에서 얼마나 자주 하느냐에 따라서 몰입하고 집중의 빈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려면 내가 하루에 그래도 세번 정도는 세달 정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만약에 보통 한 30명에 대한 내가 30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한 달에 한번 얘기할 사람이 있고, 그렇죠? 한 달, 뭐 일주일에 한번또 얘기할 사람도 있고, 뭐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 얘기할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상담하고 미팅을 통해서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분류 작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사장님들이 스케줄표에 짜셔가지고 이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주일 내에 계획표를 그냥 일주일 뭐한달 있내면 한달어다 스케줄 짜놓고 일주일 스케줄 짜놓고 하루 스케줄 다 짜놓습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대로 움직이는데 그 스케줄에 내가 미리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지도 다 짜놓기 때문에 그 스케줄대로 그냥 움직인다고. 그럼 미리 내가 일정표를 짜서 이 사람한테는 이때 나는 연락을 하겠다. 아니면 까먹거든요. 까먹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했나 안 했나도 까먹고 해야 되는데 네네네 하다가 또 늦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뭐 30명을 지속적으로 내가 관리를 하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한 달치에 대한 부분을 미리 작성을 해놓고 이때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부분을 스케줄에 적어놓고 진행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단 작성의 원칙이요. 절대 할지 말지 내가 절대 결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 내 기준으로 절대 생각하면 안 되고 다 박강규 회장님 말씀대로 지 맘의 법칙, 자기 맘대로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애터미를 보여줄 뿐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하다 보면 매일매일 새로 생각하는 사람이 떠오르기 마련이.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그 명단 작성하는 그 곳에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진짜 무념무상으로 그냥 애터미를 내가 알고 있는 그 애터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균 이상인 사람에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이따가도 말씀드릴 텐데 긍정적인 사람, 그래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 그런 분들 평균 이상인. 진짜 너무 막 부정적이고 엄청나게 부정적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 마음의 문을 좀 닫고 있어가지고 그냥 지속적으로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를 하지만 안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 마음가짐 정도의 평균 이상인 사람한테 애터미를 전해주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우선은
정말 얘기를 하다 보면, 아, 나 인생 진짜 이렇게 바꾸고 싶다, 바뀌고 싶다, 내 인생 진짜 이렇게 살기 싫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맘의 법칙이, 잠시만요. 이 지맘의 법칙이 여기에 해결이 되는데, 이 사람이 삶을 바꾸고 싶어 하는지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얘기 속에 우리가 그분들하고 뭐 미팅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그 사람하고 친분 나누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이 뭐를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긍정적인 사람을 찾아내는 부분이 이제 있고요. 지속적인 접촉을 할수 있는 명단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야지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변하고 한번 거절했을 때, 두번 거절했을 때, 세 번, 네번 거절했을 때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만나고 이제 못 보실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지속적인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물건 사주고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지속적인 접촉을 할수 있는 명단을 찾아서 먼저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생각나시는 분들도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가하는 부분. 그리고 사업 진행 중에 계보도를 보고 스폰서분, 직 스폰서분들이랑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이 계보도가 있으신 분들은 생장점, 활동하시는 분들이 저는 생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구한테 밀착해서 어떻게 그분들의 인맥을 파고 명단 작성을 해서 그분들의 인맥 속에서 애터미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찾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단 분류가 있는데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멀리 있는 분들도 좋습니다. 요즘에는 뭐 줌도 있고 다 다양하게 할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가까운 사람부터 하는 부분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람 전부 이제 애터미 1차 명단을 작성을 하고 그래도 이제 거리가 가깝고 자주 만나는지 또 긍정적인 성향을 확인해서 순서대로 그 명단을 작성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 이청 득심이라고 우리 이성윤 박사님께서 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겸손하게 듣는 사람 이어야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시간의 자유 너무너무 뭐돈 많으신 분들도 그돈 때문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자유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애터미 시간의 자유를 주는 사업이죠. 열정이 있는 사람, 주도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부지런한 사람, 꿈이 있는 사람, 경제력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머릿속에서 항상 생각을 하면요.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단 작성에 대한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여기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씩 하나씩 좀 뜯어서 말씀해 드리는 오늘 시간을 좀 가져보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